우리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말을 통한 단순한 의사소통 이외에도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에 대한 얘기를 통해 자기 뜻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거나 자랑하고 싶어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매력은 그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줄 수 있을 때 커진다. 물론 이러한 능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주장하고 싶은 욕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 이처럼 관계적인 측면 이외에 우리들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과업적 매력이다. 내가 상대방과 함께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없다. 일과 관련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동료로서의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갖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의 매력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매력을 높이고 싶다면 그 효과가 제한적인 신체적 매력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일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